아니, 안 싫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 싫어요. 네, 그 방송에서 본인 얘기하는 거 싫어요. 아니, 이런 인터뷰할 때. 옛날에 한번 했다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야, 사업해 임마. 나 팔지 말고. 사업해 임마. 사업해 임마. 사업해 임마. 나 팔지 말고.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디오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두한이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처음 시작한 곳이 실리콘밸리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너가 뭐 유학을 했었냐, 아니면 뭐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냐? 저는 한국 어떻게 보면 토종 사람이고요.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또는 법무사님 찾아다니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곳에서 사업기획서를 만들 때까지 일을 하고, 사업기획서가 다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거와 관련된 개발 인력을 찾으려고 한국에 왔던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다고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뭐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있어서 가장 그 동기부여의 요소이기도 했고요. 또 실리콘밸리에서 간 모든 그런 우수한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우수한 회사들을 보면서 아, 나도 빨리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하나의 그 목표의식? 겁이 있으면 못 나갑니다. 겁 없이 막 나갔던 게 기회연이었던 것 같고요. 막상 가서 그 나라를 분석하고 또 현지에서 시장 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특징이 무모하다는 게 저희 회사의 강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데요. 그 회사를 먼저 어떤 나라를 저희가 나가고 싶어 할 때 그 나라를 먼저 가서 그 나라의 시장 조사를 먼저 함으로써 그 나라를 파악해서 나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저희 디오션은 글로벌 뮤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뮤직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그 기틀 아래서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한 공간 안에서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고 단 버튼 세 번 만에 전 세계 80개 국가 약 45개의 서비스에 유통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더 나아가 아티스트들이 이제 앨범을 발매하면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소셜 기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일본도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의 앨범만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상품, 즉 MD라고 하죠. 머천다이징 상품을 팔게 됩니다. 그런 B2C부터 C2C까지 이어지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도 함께 팔 수 있는 전천후 뮤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에 감은 걸려가지고요. 그럴 뻔했어요 지금. 저희가 일본에 ABEX라는 네, 있습니다. 네이버스랑 지난주 계약을 했어요. 어떤 아티스트들 그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곡을 하나 내요. 네. 일본에 유통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에이벡스 이름으로 해줘요. 14개 사이트. 와. 이제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 열풍을 얻게 됐죠. 한국이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던 그 서방 국가들이 그 하나의 음악이라는 주제를 갖고 K-POP이라는 주제를 갖고 전 세계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아, 음악이란 장르가 전 세계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하나의 이 교두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 나라에서는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호의적이고 어떤 나라는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서비스가 나가는 방향을 찾기도 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나라를 저희 포커싱을 잡았는데 그 나라는 오히려 아직은 시기상조인 서비스라고 받아들여졌고요. 또 저희 서비스가 과연 이 나라에선 통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에선 또 되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있었고요. 시작은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국에서 투자받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미국 시장을 저희가 처음으로 타겟을 했다는 이유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한국 시장보다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 투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이제 저희 가능성 있는 나라를 빨리빨리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투자 관련해서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타겟에 어떤 골을 갖고 하는 데가 명확치 않다면 투자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런 걸 또 이제 배워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저희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음악을 만드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아티스트는 지금 저희는 음악으로만 시작을 합니다. 네, 비주얼 아티스트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뮤직비디오를 만드시는 분, 영상을 넘어서 또 디자인 아티스트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음악이라는 하나의 주춧돌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의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싶고요. 그걸 이제 단계라고 표현을 하자면 3년 안에 저희가 한 20여 개 국가에 서비스를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5년 안에 3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의 유저들이 함께 저희 사이트에서 놀고 음악을 만들고 또 그들의 아티스트와 함께 공유하고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고요. 단기로 보시면요, 올해 저희가 지금 4개국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출한 일본에 저희가 자리를 잡는 것과 동시에 하반기 때 인도네시아 진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진출을 무사히 진출하는 게 단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상징적인 뜻이기도 있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또 우리 1조가 넘는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을 처음 만들 때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이 회사 사업계획서를 처음 잡아들었을 때 제 꿈이 유니콘이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모든 회사 벽에 유니콘 인형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니콘이 되는 사업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 직원, 저 디오션의 모든 그 4개국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파이팅!